야, 니네 PB도 없다며. 뭐 하는 거였니? 남자 메이드복 판매합니다. 어이가 없네, 씨. 그럼 야, 이거 살려면은 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잖아. 무서워서 못 만나게. 그녀는 단지 내가 졌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She only won because I lost. That's not a winner. 진심이에요? 자세가 근데 웃기긴 하다. 칼을 저렇게 뒤로 막은 거야? 멋지네요. 스쿨 피자 파티인데요. 피자가 많이 없어서 저렇게. 야, 저거 몇 조각으로 만든 거야? 한 36조각 아니야, 이거? 알겠어, 임마. 그래서 요즘 스펠링 잘 하잖아. 사실 이거 해골 이모지는 해골 이모지가 아니고요. 새드 젤리 피쉬래요. 지금 저걸 듣고 나니까 우울한 해파리가 보여. 그러네. 건축가가 만든 케이크래. 체리 치즈 케이크, 요구르트 케이크, 오뎅 같다, 오뎅. 자몽 초콜릿 케이크. 저 케이크야? 종이 아니야? 라즈베리 초콜릿 케이크. 와, 이거 좀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딸기 망고 케이크. 이게 어디 봐서 케이크야? 이거 서류 보관함 아니냐고? 저기다 꽂아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딱딱딱.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는 요거랑 요거. 요거 두 개 좀 맛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좀 맛있어 보여. 요거는 글쎄 색깔이 안에가 초록색이 지금 뭔지 모르겠네. 저거랑 이것도 별로 안에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고 맛을.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철 아니야, 철? 오. 야, 이 정도면 무서워라. 어쩐지 표정이 좀 많이 놀라셨더라고. 접어보라. 나랑 너랑 잘 논다. 하하. 아주 그냥 더블로 장난치네요. 예. 좀 무섭지 않아? 2D 캐릭터가 이렇게 현실로 나오면 좀 무서워. 너무 눈깔 귀신 같잖아, 그죠? 아서왕의 무덤을 찾아간 남자. 아서왕의 무덤 앞에서 수영복 미소녀 아서 가차를 돌리는 중이라고? 아마. 아니, 네, 자, 가차가 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 아서왕님, 제발 수영복 좀 입어주세요. 띡! 아, 뭐야, 진짜! 수영복 좀 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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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던데 좀 귀엽다. 포토샵 이젠 AI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돌리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리를 막 모여. 와, 신기해. 와, 다리 자세 조정하는 거야? 아, 이거 좀 구라 아니야? 어떻게 원하는 대로 돼? 아니, 사자가 미쳤네. 입을 어떻게 벌린겨? 레알임? 와, 포토샵보다 더 간편하대. 와우. 야, 그럼 이제 오버워치 디바 같은 거 그냥 내가 원하... 자, 예. 아니, 마크의 마을이 생기는 거를 저거를 인간이 가려버렸어. 에버리지 OBS 팬, 에버리지 윈 알트 알 엔조이어. 야, 근데 솔직히 아니 이거 뭐야? 되네? 뭐야? 오 편하긴 하다. 뭐야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뭐야? 그래? 야, 신기하다. 오. 근데 편하긴 하네요. 근데 간단하게 오늘 팁 하나 알아갔습니다. 기가 차리긴 하네. 바로 녹화 시작해버려 그냥. 오, 좋다. 다들 한번 자보려고 고생한다. 고생해. 남사친 컨셉, 오빠 컨셉. 대학원생은 잠이 간절합니다. 아, 그 잔다는 게 그 잔다구나. 홀리쉣! 트럼프 와이프? 아메리칸 그레이트 패밀리 EX1이래.
와우. 일본인의 누카렴 해서 한국인 한국어 신조어 해볼게요. 문제 내주세요. 설참 설명하고 싶은데 참다. 설참이 뭐야? 나도 모르겠네. 누칼혐 누가 칼을 협찬한다. 역시 사무라이 나라. 카타나 됐으네. 이 영화 만드는 곳이 유니버설 픽처인가봐. 근데 웨어스 마크 플라워. 프레디 피자 가게를 많이 했거든요. 마크 플라이어가. 그래서 마크 플라이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게이머자 유명한 유튜버인데 영화랑 뭐 찬두 출연까지는 할 수 있었어도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마치 마크 영화로 나오는데 왜 드림이 안 나오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수학 문제 푸는데요. 분명히 126은 없는데 보기에. 근데 125 있으니까 아 그냥 최 아까운 거 하자. 하나가 틀리지만 뭐 어? 아하 미미르 꾸나가 루쭈 가이스. 어떻게 한 거지? 엄마 웃음매가 돼버렸네. 어우 진짜 전쟁터에서 저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죠? 왼손잡이가 유리한 상황. 오른손잡이 불리한 상황이죠. 오른손잡이 저거 어떻게 치면서 올라갈 건데 그죠? 역시 왼손잡이가 유리했다. 공격을 들어갈 땐 너 거기 있는 거 안 돼. 흑형들 리액션 지린다. 역시 흑형들이야. 리액션 개자야. 야 이 정도면 그냥 노린 거 아니냐 알면서.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대. 여기 텍사스 부시맨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인가 봐. We just talking about you. 텍사스 부시맨 바로 알아봐. Oh, is that you? Is it real? No. 아니 저 정도 유명인이면 뭐 인플루언서래. 인플루언서 재밌네. 왼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죠? 낭만이 삭제가 됐다. 야, 이거 하나, 등 하나 더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 봐. 어떻게 된 것이냐. 실용주의야? 그렇긴 해. 실용성 챙겨야지. 이거 언제 만들고 있음. 어느 게임사. 게임에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덜 파괴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주세요. 예를 들어, 포럼에 피드백을 남기거나, 또한 리뷰 폭격으로 인해 게임 내 가격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섭종 협박. 니는 자꾸, 재미없다 하면 그냥 우리 숲종 해버릴 거다. 이 게임은 워선더야.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최근 평가. 개발자가 무과금들 먹었다고 과금료도 달렸는데 이게 줬다 뺏기 방식이라 과금 무과금 둘 다 화나서 비추태를 엄청 찍었는데 자꾸 지랄하면 숲종 받겠다고 공지를 협박해서 더 참아먹고 있대요. 야 니네 자꾸 불만 가질 거야? 그럼 우리 게임 그냥 안 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네요. 매출 대부분 차지하는 중국 유저들을 빡쳐서 날뛰니까 바로 도계좌 박아버렸다고? 아 그래?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와야 돼. 매출이 어쩔 수 없다니까? 보통 아시아에 크게 나라가 세 개 있잖아. 일본,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눈치는 잘 안 보더라. 게임 회사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 명일방주도 중국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본이 한 10%인가 20%. 대한민국이 5%인가 1%도 안 되나?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적어. 그래서 뭐 맨날 뭐 명인방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꽁시렁 되면은 화난 건 나다.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 그 댓글 달려. 매출 1%짜리가 뭐 불만 가지지 말 것 막 이래.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인구수가 적으니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느낌이죠.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일단 참 아쉬운 게 한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게임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글화 해봤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으니까.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계좌 박았다고 하니까 일단 인구수가 많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는 요즘 하한가라서. 여러분이 애기를 많이 낳아야 게임이 한글화 된다니까? 워선더가 우리 말을 듣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애기를 많이 낳아야 워선더가 정신 차린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을 얼마나 드셨나요? 하고 물으면 너하고 상관없잖아 라며 화내기도 하니까 나는 뭔가 추천하는 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술 세 보이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좋다고 술술 분다. 아 내가 평소에 마시는 술은 뭐 이거는 얼만큼 마시고 그래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얼만큼 마신다고? 일주일에?
손바닥 아니네, 손바닥 아니. 술은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술은 안 드시는 게. 술은 먹지 마. 너하고 상관없잖아. 아, 그렇죠. 저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술 안 먹고 멀쩡한 시간이 많아야 제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술 마시면은 막, 어? 맨날 누워서 자니까. 그잖아? 여러분이 술을 안 마셔야 돼. 영상 더 많이 보고. 어? 나한테도 약간 관계 있어. 술 먹고 술 기운에 도전할 수 있어? 술 얼마나 드시나요? 술 많이 좋아하시나요? 약주 정도는 괜찮아요. 예. 자. 그치. 자. 가짜잖아, 가짜. 택시가 아니고 탱크인데. 그런 뜻이죠. 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인데. 질문 거리를 들고 달려오는 철학자. 야, 여기 사람이 다섯 명 누워있고, 여기 한 명이 누워있고, 야, 어디가?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느 카페 사장이 알려주는 마진율이래. 아이스 13%, 티백류 8%, 수익 짭짜 1등이래. 아메리카노 27%, 라떼류 30%, 파우더 라떼류 제로값 40% 이상. 과일 주스류 마진이 거의 없다고? 과일 주스로 마셔야겠네. 에이드류 30%. 펄 들어간 거? 펄은 거의 없다. 차만 마셔라, 손님 친구들아. 그렇구나. 그래, 앞으로 우리 과일 주스에 펄 추가하자. 근데 펄이 뭐야? 아, 요거야. 이게 뭔데? 문과가 만든 광고의 문제점. 저러면 톱니바퀴 안 돌아가지 않나? 서로 다르지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간다? 응? 일본에서는 이 젤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있대. 젤다 휴가 또는 게임 휴무가 트렌드에 올라왔대.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젤다 하루에 2시간도 못하고 있어. 이게 맞냐? 젤다 하고 싶다고. 누구지? 잘 모르겠네. 트위터 블루 버파이드 스컬 서브스크라이버 캔 나우 얼마도 2 아워 비디오스 Fuck it! Shrek the third. 자,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제 저 블루 인증 마크가 있는 사람들은 2시간짜리 영상을 올릴 수 있대요. 그랬더니 누가? 여기다가 네, 올리면 안 되는 것을, 네, 슈렉 3편을 그냥 올려버려. 트위터는 무섭다. 일본의 일상 코스프레 대회. 가방 열린지 모르는 사람. 집에 있는 여자래. 집에 있는 여자 코스프레. 없어져서 시무룩한 아이폰 홈버튼이래. 홈버튼? 넌 좀 없어져도 돼, 사실. 한국 프로게이머를 코스프레 했어. 너무 잘 따라한 거 아니야? 신발을 많이 사가는 중국인 관광객이래. 오. 돈 많아 보여. 겨울에 밖에 있다 들어온 안경 낀 사람. 휴일에 출근하는 사람이네. 이건 뭐야? 술 저기 저 봉투에 저 뭐야? 아, 주말에 출근이라니. 즉시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변경 어플 이상하게 된 사람이네. 이게 와, 이런 것까지 코스프레 한단 말이야? 아, 너무 잘했다. 재밌다. 좀비 영화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네. 그래 보여. 어? 자, 이제 OX 퀴즈인데요. 인피니티 러벅스냐? 엔드 월드 헝거. 그 세상에 그런 굶주린 사람이 없다. 인피니티 러벅스를 선택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고요. 엔드 월드 헝거가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피니티 러벅스 승리. 2주 만에 내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게 신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린다는 이유는, 누가 공급을 한다는 이유는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말이 쳐다보고 있대, 저렇게. 아, 왜요? 왜 도착하세요? 아, 무섭게. 제주도 수출 부동의 1위 품목? 오랜 저거 아니야? 직접 회로 반도체? 아, 그래요? 넙치가 13. 그렇구나. 그 밖에 안 해? 당신의 그 색안경 낀 편협한 시야가 감귤국을 병들게 합니다. 감귤이 제일 많이 팔릴 거라 생각했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너무 적었네요. 샤오미 노트를 쓰는데요. 네, 차이니즈 가브먼트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네, 농담. 촉촉하게 젖은 리얼돌이래. 그렇지, 리얼돌이지. 요즘 홍대 패션 근황? 이게 최근이야?
패션은 돌고 도는 건가 봐. 재밌다. 이제 곧 꽃보다 남자 패션 돌아와. 하! 사기꾼. 안 돼! 콜센터 냥이래. 냥냥냥, 냥냥냥냥, 냥냥냥.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냐? 재미없네. Okay, you tell me when, alright? Yeah. Straight into your water? Absolutely, ma'am. You got it. Tell me when. 물에도? Oh, why certainly? 귀여워. Okay. 낭낭한 게 드시네. 얘들아 멈춰. 얘들아 멈춰. 얘들아. 얘들아. 내 말 들으렴. 자.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이걸 눌러야지.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누른 사람들은 문제 있어. 몇 명 누구야? 아하 누구니? 아이 다섯 명 기억해 주세요. 정신 못 차리면 너 방금 깼는데? 댓글 왜 저래?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